안녕하세요, 정학만 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님. 네. 오늘은 응. 2023년 개문년도 미리 보는 G.T.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G.T. 분들은 조세님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어좀뭐이 보편적으로 보면은 G.T.들이 좀 바지런하다 그래야지, 요, 가만히 쉬고 있는 거를 못 보는 이제 이 상황이 있고 또이 내가 먹이벌이만 된다고 하면 이제 이 물불을 안 가리고 나서는 거 그만큼 생활력이 또 강해 강하고 근데 이제 개 중에는 이제 이뭐 내가 이제 생일하고 그연월일시요 시에 따라서 좀뭐여 조금 이제 여 레벨이 좀뭐안 맞는 적도 있겠지 안 좋은 뭐 기운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기운만 잘 차리면은 괜찮고 또 올해가 이 범해의 이민년에 이 쥐띠들이. 지금, 이제, 수도 이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아니고, 그래서 잘 지혜롭게 머리가 있으니까 똑똑해. 머리도 잘 굴리기 때문에 잘 피해가면은, 뭐,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얼마든지 갖다 이산책을 피해 나가지 않을까 싶고, 또, 이 내년에, 이제, 2023년도에는 올보다는 내년이 낫겠지. 그렇다고 다 학수는 아닌데, 잘 피해가는 사람들은 피해가는데, 이제 피해가지를 못하고, 물불을안 가리면서 낯선 사람들은 실패 수도 있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제 올해는 안 좋다고 하시면 내년에는 이제 운세가 들어오는 운세다 그렇게 보시면. 음. 네. 그런데 이분들 이분들이 응. 살아오면서 좀 어떤 부분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어하나요? 그분들은? 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성격들이 완벽하다 보니까. 내가 내 주장이 강하거든 남의 말을 안 듣고 내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남의 말도 들을 건 들어야지 지금 시국이 또 이렇잖아 그러니까는 그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야 남을 의심을 더 많이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내가 개구리한 저기 우물 안에 개구리 모양 내가 딱 갇혀있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거를 더 이제 여, 포부 있게끔 탁 튀어나와서 모든 면으로 자기가 생각을 해서 지금 같이 호응을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게 약간 아쉽고, 좀, 완벽하다고 봐야지. 지들이 아, 완벽. 완벽주의자. 어. 그러다가 보니까는 내가 이제 힘들 때도 많은 거고, 근데 지금 흘러, 흘러서 넘어갈 때넘어가 그러지, 지금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 성향이. 어. 그래서 그것만 이제 유들이 있게만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더, 이어 좋은 저기가, 이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GT 분들은 응. 가정은 잘 지키고 사시는 분들이 많나요? 아니면 일부 종사를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나요? 원래 이 GT 분들이 가정을 갖다가 뭐여 버리고 잃은 사람보다도 제대로 일부 종사를 하는 사람이 다른 띠보다 좀 많다고 봐야지. 그리고 굉장히 이 저기 여 말하자면은 내 식구들 자식의뭐 이런 요런 애착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얼른 갔다 툭 털고 져버리고서 나서지는 못해. 지띠의 성향이 그러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이해를 하고, 뭐여잘 살아가려고 하는 확률이 많지. 그래서 이혼율을 따지면 지띠들은 이혼율이 많지가 않다는 거. 지금도 시국이, 시국인 만큼 또 그렇잖아. 옛날 같지가 않잖아. 응, 그래. 그럼 우리 지띠분들 이제 내년에 분세또 알아볼게요. 음, 음, 음. 내년에 지띠분들은 어떤 변화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음. 2023년, 저기, 십0년에 그래도, 우리 집띠분들, 힘내시라고, 청왕만신이, 그래도, 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많이 힘들고, 진짜 어렵고 힘든 이 시, 시국에, 그래도 잘 버텨왔잖아요. 개중에는 그 뭐,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여, 또, 막, 뭐 여, 이렇게 직장으로서 나라의 노법을 먹는 분들도 있고, 근데 지띠분들이 내 자영업보다는 이렇게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험에 이제, 여, 종사해갖고 시험을 보려는데 시험도 잘안 되고 막 이러잖아. 올해 모든 기운이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실패도 있지만, 한번 시험에 이제, 여, 도전을 한다면 내년에 한번 2023년에 한번 도전을 해보면, 그도 래뭐요 합격률이 한 봐요. 뭐 85%, 90%는 되니까 그동안에 못 해신 분들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뭔가 나한테 부딪히는 일을 갖다 이거 다 소화를 시키고 넘어가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에는 2023년도에는 모든 게좀 홀가분하게 좀 넘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용기를 이요 뭐 드리는 것이니까 이제 이28 이제 지티분들 28살 어, 예서는 4살. 어, 요 분들은, 좀, 인간을 조심하고 넘어가지 되겠다, 그래. 스물여덟은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남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년에. 그것이 나한테, 뭐,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화가 될 수가 있거든. 아우스보다더 나쁜 게 스물여덟이에요. 더군다나 묶는 삼자가 괜찮아, 그렇지만은, 그래도 요, 좋은, 묵는 삼자에서 좋게 편드는 게 넘어가야지, 날삼자도 아홉 살부터 괜찮게 넘어가는데, 요 때가 이제 걸리면 이게 이 힘든 것이거든. 그래서, 스물여덟 살 분들은 이동하는 것을 좀 상가했으면 좋겠고. 또여 여섯 네 살의 이제 지띠분들은 내가 무슨 창업을 한다 하는 거는 좀 조금 주춤했으면 좋겠어요 여섯 다섯 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삼자에 요거는 제가 필히 내가 여 말씀을 드리는 건 나중에 무조건 갖다 하고 이래 갖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아 청암만신이가 또지띠들 좋다 해서 다 했는데 이건 뭐야 그렇잖아 그래서 나쁜 거는 나쁜 거고 좋은 거 좋은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조심하고 넘어가시고, 특히 이제 이 집안에 무슨 뭐 문상이 끼고 이러면 이제 이 가셔도 다른 거는 되는데 염하고 화가나고 화장하는 것만 보시지 않으면 돼요. 음. 예수는 내살할지분들 어, 그거만 잘 지켜 넘어가시면은 내년에 그래도 이0이 23년도에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 기운이 동남쪽에서 나를 갖다 도와주러 들어온다 한 것은 어느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거든 그니까는 그 기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티 분들이 이제 성격이 또 아주 급하신 분도 아주 급한 분들이 있더라고 그럴수록 이제 여 내가 성질이 이제 급하다고 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지 말고 조금 한 번쯤은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서. 마, 여, 전진을 하시면 더 좋지 않겠나. 마, 여, 항상 내가 서둘러서, 급히 서둘러서 좋은 건 없는 거거든. 그리고, 마, 여, 수차 내가 얘기를 하지만, 이, 저기, 마, 여, 이 해년이,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모로 굉장히 힘든 해년이에요. 시끌시끌하고, 여기서 사고가 뻥 터지고, 생각지도 사고가 뻥뻥 터지고, 막 이러잖아. 일은 되게 마음까지 심난한데, 삼재에 들어서 하는 일까지 더안 되면 얼마나 갖다, 그냥, 마음 졸이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그냥 떨궈 버리고, 내가 하는 일에 종사해,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 앞날을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하면은, 그게 더 좋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주어진 일에, 다른 건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전진은 있지만 후진은 없다. 그것은 그만큼 생활력도 강하고 고집도 세고 모든 것이 내위주로 하는 성품이기 때문에 뒤로 후지는 없어. 누구 말 맞다나, 응? 어? 코너에 몰렸을 적에, 어 뭐, 요, 고양이가 쥐를 문다 그랬잖아.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 저기, 고양이 물어. 그거랑 마찬가지 그만큼 성격파도 있고 본인의 중심이 완벽한 저기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렀을 땐물러서지만 앞으로 전진하 끝까지 전진한다는 거. 그 자부심만 가지고, 뭐 2023년도에는 그래도 우리 쥐띠분들을 위해서 달리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쥐띠분들, 삼자라고 웅크리지 마세요. 어, 더 나서다 보면은 더큰 벌판이 있는 거고,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2023년도에는 쥐띠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들 같다, 여지껏 웅크려 있던 거, 이제는 힘들다 소리 하지 마시고, 앞으로 힘내서, 큰 부자 되시고, 꽃길만 걷기를 기원할게요. 청왕마신이었습니다.